떠오르는 청순도 우리 첫사랑의 러브티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스테이지 W 글로벌 팬분들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첫눈을 반해버린 안녕하세요, 첫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 인사도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수아씨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오렌지처럼 상큼한 리더 수아입니다. 자, 그리고 금희씨. 안녕하세요, 저는 첫사랑의 인간 고양이 금희입니다. 시연씨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첫사랑에서 통통 튀는 매력을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자, 서연씨.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분위기 메이커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첫사랑에서 반전 매력의 여정을 맡고 있는 유나입니다. 유나씨.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인간 토끼 두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암씨도. 네, 안녕하세요, 첫사랑의 금쪽같은 메인 보컬 예암입니다. 와, 우리 첫사랑과 함께하니까 벌써 스테이지 W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스테이지 W에는 특별한 시그니처 토크가 있습니다. 바로 W 토크인데요. 첫사랑과 함께할 W 토크 키워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사랑과 함께할 W 토크는 웨이크입니다. 웨이크. 웨이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첫사랑 멤버들을 가장 일깨웠던 순간이나 일, 뭐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일단 수아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 순간? 네, 관객 여러분들과 우리 마음이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저를 일깨워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희 씨는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네? 피곤하게 스트레칭 했을 때. 네, 뭔가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그렇군요. 괜찮네요. 네, 시연 씨는요? 저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나 좋아하는 책,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때가 아마 저를 가장 일깨우는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각자 다양한데? 네, 색깔이 달라요. 맞아요. 자, 그럼 서연 씨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첫사랑의 부모님이 저희를 일깨워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유나 씨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나요? 저는 저희 마음이들과 함께 소통을 할 때 가장 보람도 느껴지고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저희 첫사랑에게 가장 일깨우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나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두나 씨를 일깨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예암 씨는 어떨까요? 네, 저는 저희 마음이들이 가장 저희를 빛나게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여서 마음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마음이들 사랑해요.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마음이들, 네, 정말 지금 뿌듯할 것 같은데요. 우리 첫사랑의 리더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요? 수아입니다. 아, 수아 씨. 네. 지금 이거 광화문 특설 무대에서 스테이지 W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거 분위기 어떤가요? 진짜 너무너무 뜨겁고요. 진짜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아. 네. 첫사랑의 앞으로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첫사랑 멤버들과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스테이지 W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스테이지 W에서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3월 29일 저희가 미니 2집 딜라이트로 컴백을 하니까요. 컴백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첫사랑이었습니다. 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첫사랑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지 W4 전남, 이제 다음 아티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아티스트죠? 네, 최근에 차트 역주행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하이키의 무대를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